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사순절 지난 이제 부활절이 지나고 첫 주입니다. 이 사순절 40일 동안 우리는 정말 많은 그 죽음을 바라보고 또 죽음 앞에 저희들이 언제나 설수 있다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런 이웃을 보면서 지내왔습니다.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은 어떠한 생각으로 이러한 전 인류에게 고통의 시간을 보고 우리가 삶과 죽음을 생각해야 되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인류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목사님께 자주 물어보곤 합니다. 분명한 것 하나는, 우리는 이 스마트 방식을 이용하는 교육도, 교회도, 회사에서 일어나는 원격 수업도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다가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교육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교회로 시작되는, 저희 장비를 쓰는 이제 목사님들도 많이는 아니고 몇분 생겼고, 또 스마트 교실에 강의를 하는 데서도 이 방식으로 실제 현장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이전 BC의 그 블랙보드 칠판 교실에 가는, 선생님이 수업을 하려면 칠판에 가야 했다. 또 선생님이 학생들을 보기 위해서는 교실에 가야 했다. 교실은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 프레젠테이션 칠판에 있는 공간이었다고 하면, 이 코로나 이후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내용은 학생들을 온라인상에서 보면서 여러 가지 장치를 써서 소위 방송국을 운영해야 되는 PD 겸 아나운서가 되었다. 카메라도 움직여야 되고 장비도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이 복잡하니까 일단 고정된 카메라 환경에서 선생님 보였다가 또 자료를 보였다 하는, 소위 온라인 수업 툴들을 이용하는 교실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저는 이 스마트 교실에 강의하는 장치를,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과 같이 크로마키가 아닌, 이 크로마키를 가리기 위해서 이런 천을 달았습니다. 크로마키가 아닌 벽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그 하고 있는 방에 제 앞에 있는 화면을 보여드리면, 이러한 방식이 지금 그 카메라가 있는데, 제 앞에 이 PTG 이그 제어가 있습니다. 저건 뭐 이렇게 좋은 카메라 화질은 아니지만, 이렇게 제방 안에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강의실에서 아무 데서나, 여러분이 그저 제 책상이 지금 이렇게 초록이 있지 않습니까? 초록이 있는 데서 제 벽이 있는 것을 합성하는 새로운 스위처 믹서 기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 마우스 포인트가 올라가면 여기 보이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이런 환경입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일 내용은 여기에 있습니다. 줌이 들어올 때는 줌을, 또 다른 제 노트북 화면 이 들어올 때 이걸 누르면 노트북이 나오게 됩니다. 또 파워포인트가 나오고 화면이 바꾸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여기는 이제 강동구청, 제 노트북에 있는 화면입니다만, 강동구청에서 학생들을 보면서 원격 수업을 하고 있는 저희 아이스튜디오 기능을 써서 하고 있는 교실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저는 지금 이 스튜디오의 새 버전 30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메뉴는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파워포인트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그 내용을 그릴 때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그림이 되는 거죠. 즉, 여기에 파워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이 파워포인트 화일입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거기에 화면에 파워포인트가 나와서, 지금 이 수천 년 동안 교실에 칠판이 없었다가 칠판이 생긴 200년, 그리고 프로젝터가 생긴 한 20,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러분 보는 것과 같은 이런 스마트 교실 수업이 이뤄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스마트 교실에서의 환경을 저는 지금 혼자서 하는 방송 이 공간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스마트 교실에서 일어나는 이 방식은 그동안에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였던 소위 유튜브 강의와 차별화가 된다. 이것은 제작, 편집, 촬영, 그리고 그것을 업로딩한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과거 시대라면 지금 실시간으로 제가 지금 여기에서 강의를 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장면 전환은 자동으로 선생님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카메라맨들과 또 PD에게 멀티미디어 PD든 PD에게 작동을 어떻게 하라 하는 걸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이 장치가 화면 전환을 하면서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 선생님은 파워포인트를 그냥 원 클릭으로 이렇게 장면에서 누르기만 하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화면이 커지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이렇게 조정실, 방송실 조정실, 스튜디오와 조정실이 시창으로 나누어지고 그 토크백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현재의 방송 기술이 아닌 혼자 사는 스스로 하는 이런 크로마키를 쓰면 버추얼, 안 쓰면 지금 제가 하듯이 이렇게 AI 기능으로 강의가 되는 장치들을 써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수업은 이렇게 그냥 파워포인트를 보이면서 그걸 원격지로 줌으로 보이면서 그것을 스마트폰으로 보이면서 하는 수업이라고 보면 이 다림이 하고 있는 방식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강의처럼 이 화면이 큰 스크린에 나오게 되고 제가 여러분을 보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화면이 여러분 눈과 눈 맞춤이 되는 동시 눈 맞춤, 동시 유튜브, 동시 페이스북, 그리고 동시 줌을 통한 새로운 스마트 강의 장치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존 버그만도 몇년전 한국에 와서 강의할 때 이렇게 방식을 써서 실제 얼굴이 잘안 보이기도 하는 이 화면에 큰 강사의 얼굴과 자료를 보이는 새로운 방식의 프레젠테이션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실감 수업 방식은 여기 나온 것처럼 강의실에서 직접 선생님이 이 강의를 AR이든 VR로 하게 되고 이것이 원격지에도 스마트폰에도 나오는 새로운 교실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 기술은 지금 온라인으로 우리가 고통받는 강의의 내용을 최소한 강의 자체는 온라인으로 실제 교실보다 낫게 할수 있다. 지금까지는 버추얼로 아주 멋진 방송처럼 하는 것을 보였지만 이제부터는 다름의 이 스튜디오 기술에 의해서 특히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스튜디오 30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할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화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에는 이렇게 그 노트가 크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 폰트를 크게 하고 또 다른 스크린으로 이것을 분리할 수도 있는 소위 프롬팅 기술과 여기에 보시면은 자막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지금 이 자막이 여기에 바닥에 이렇게 자막으로 나와서 여러분 쳐는 말 그대로가 학생들이 볼수 있는 자막 기능까지 제공이 되면서 파워포인트 화면을 강의하면서 그 자막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것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림이 만든 이번에 새로 출시한 이 실감 강의 장치 e스튜디오 30은 여러분이 있는 어떤 공간, 교실이든 또 강의실이든 사무실이든 노트북에서 직접 이것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성능이 좋은 게임용 노트북에는 이 장치를 설치하실 수 있고 저희 다름에 오면 무료 버전을 설치해 드리고 연습하시고 가셔도 됩니다. 무료 버전은 약 30분 동안 다름의 로고가 좀 나오긴 하지만 풀 기능으로 작동이 되어집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 다름에서 이스투의 30또 그보다 더 간단한 이스투 20 버전 그동안 써왔던 분들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활용하게 함으로써 다림은 이제 복잡한 스튜디오에 크로마키를 가진 데서만 하는 강의 장치가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어느 공간에서 커피숍이든 사무실이든 교실이든 되게 됩니다. 저는 내일 선거를 마치고 계룡산 가까이 있는 어느 교장 선생님에게 찾아갑니다. 맛있는 걸 사주신다 그래서 편안히 올해 교육에 종사하신 우리 박병렬 교장님을 만나 뵙고 이제 이것을 써서 실제로 강의하는 학생 선생님이 얼마나 편하게 되는가를 현장에서 방송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